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9일 오후 5시 19분입니다. 6일 뒤면은 뜻깊은 건국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건국 70주년. 얼마나 굉장한 날입니까? 민주주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국민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 가지고 70년 동안 발전시키니까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7대 경제 민주 강국이 되었습니다. 인구 5천만 명 이상이고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그리고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7나라밖에 없습니다. 중국, 러시아도, 인도도 그 카테고리에는 뛰어들 수가 없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입니다. 이런 기적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제도, 한미동맹, 이 위대한 지도자, 성실한 국민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그래하여 지난 70년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는 기업가 정신, 해양 정신, 상무 정신, 자주 정신을 발전시키고 건국, 호국, 산업화, 민주화의 과정을 관통하면서 이제는 어느 나라도 부럽지 않는 청국다움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오는 8월 15일을 자신의 생일보다 더 멋지게 기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맨 처음 한 일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었으면서도 대한민국은 생일이 없다. 공식적으로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면서 1919년 상해 임시정부 건국을 그걸 건국기념일로 하려고 하는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행동입니다. 임시정부라고 했는데 왜 임시정부를 건국기념일로 합니까? 당당한 주권, 국민, 영토가 있는 대한민국을 건국기념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수립을. 약혼한 날을 건국기념일로 할 수는 없는 거죠. 약혼한 날을 생일로 할 수는 없는 거죠. 약혼, 임신, 출산, 옥동자가 출산했을 때 그날을 생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니면 화가 나는 게 있습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끄는 자유한국당의 행태입니다. 이 정당이 정말 그 명칭대로 자유와 한국과 당의 정신을 지키는 조직이라면은 오는 8월 15일을 건국 70주년으로 기념해야 합니다. 정부가 안 한다고 생일이 없어집니까? 대한민국이 있는데 생일을 누가 찾아주고 이 좋은 나라에 생일 잔치상을 올려야 될거 아닙니까? 정부가 안 하면은 자유한국당이 나서야 합니다. 더구나 자유한국당은 집권하고 있을 때인 2008년 8월 15일 경복궁에서 건국 60주년 기념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전통을 이어받아가지고 정권이 무시한 대한민국 생일을 우리가 지킨다. 이렇게 나섰어야죠. 2008년 8월 15일 그날 당시의 야당 세력은 건국 60주년 인정 못하겠다 해가지고 저 김구 기념관에 가서 따로 기념식을 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죠.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헌법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헌법에 어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국가로 인정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그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것이, 건국을 선포한 것이 8월 15일 아닙니까? 48년 8월 15일. 헌법 정신을 수호하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강령 아닙니까? 그런 다짐이 강령에 잡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강령에 따라야죠. 강령 제1천문장이 이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의 헌법가치에 기반하여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과 평화통일을 지향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세대가 공정하고 부강한 국가에서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하려면 그 근거가 되는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게 국가 정체성과 정통성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반대한민국 세력이 집권 세력이 되니까 정통성을 해치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별도의 70주년 기념 행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은 이렇습니다. 심재철 의원, 김문수 전 경기지사, 김태훈 변호사가 공동대표가 되어가지고 건국 70주년 기념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오는 8월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기념식을 갖습니다. 여기 자유한국당이 당 차원에서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휴가 가는 모양이죠. 대한민국 건국 기념일, 즉 생일을 지우려고 하는데 지금 휴가 가야 되겠습니까? 이 기념일 행사에 무슨 돈이 듭니까? 아니 위험합니까? 누구 눈치를 봐야 합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지키는 이 정당이 70주년 기념 행사를 하지 않고 집에서 놉니까? 용감한 것은 좀 어렵습니다. 적이 강성할 때 용감하기란 어렵습니다. 목숨 바치는 것도 어렵고요. 그러나 땀은 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기 없음을 부지런함으로 메워야죠. 용기 없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지런하지 않는 것은, 게으른 것은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끄는 자유한국당이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 참패 이후에 뭐 개혁한다면서 온갖 쇼를 하더니 결국 이렇게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비겁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서 두 달을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과거의 보수 이념과 결별한다? 냉전 수구적 사고를 벌인다 했는데 혹시 지금 자유한국당 안에 대한민국의 국가 정통성,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지키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냉전적 수구적 행동이니까 그런 짓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고밖에 볼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보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더 나쁜 사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소신대로 합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 이게 소신대로 하는 겁니까? 그게 소신이라면은 대한민국을 갖다 바치겠다는 게 소신일 수밖에 없겠죠. 대한민국 생일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정권을 찾겠다고 합니까? 제가 며칠 전에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타고 이 신문로를 달리는데 택시 운전사가 저한테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덟 대통령을 거치면서 무사고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나는 자유민주공화국을 만드신 이승만을 1등 대통령으로 칩니다. 그런데 왜 문재인 대통령은 이승만이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합니까? 상해 임시정부가 건국이라는데 왜 외국에 가서 건국을 하지요?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김병준 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별 고민한 적이 없습니까?
김성태 원내대표는 건국기념일을 이 정권이 지운다는 것의 의미를 잘 모릅니까? 이 택시 운전기사의 문제의식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해임시정부가 건국이라는데 왜 하필 외국에 가서 건국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상해에 가서 건국을 합니까? 망명정부죠, 그게. 망명정부가 생기니까 임시정부라고 스스로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권 하나가 들어서더니 그거 임시정부 아니야. 그게 대한민국이야. 이렇게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왜 중국 땅에서 건국을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중국의 종살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한민족은 한반도에서 건국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1919년 상해에서 건국되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을 수용하는 순간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번 쭉 한번 적어봤습니다만은 좀 이게 코미디적 이야기인데 그러나 우스개 삼아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된 게 아니라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겁니다. 대한민국이 1919년에 건국되었는데도 3천만 한민족은 일본 국적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반역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있는데 왜 일본인 국적자로 삽니까? 그러면 오늘 사는 한국인들은 모두가 반역자의 후손들입니까?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는데도 독립운동을 한 이승만 김구는 분리주의자입니까? 아니면 반역자입니까? 왜 이승만 김구를 위대한 독립투사를 이렇게 만듭니까? 1919년에 건국되었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국적자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여권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여권을 가진 사람은 1948년 8월 15일에 나왔어요. 그 전에는 그건 뭡니까? 나라는 있는데 전부 다 3천만 명이 무국적자로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무국적자로. 이게 나라입니까? 나라는 있는데 30년 이상 무국적자로 살도록 하는 나라가 나라입니까? 그럼 1919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면 38도선이 분단될 때이 나라는 도대체 뭘 하고 있었습니까? 아니 자기 나라 땅에 미군 들어오고 소련군 들어와서 38도선으로 나눠버리는데 그때 나라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 주장대로라면은. 그런데 왜 가만히 있었죠? 그리고 모든 국가는 국제적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 12월 유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한반도 전체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았습니다. 상해 임시정부는 어느 나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까? 국제적 승인을 받지 못한 나라는 나라가 아닙니다. 단체입니다. 아니, 대한민국을 단체로 만들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이라고 우기는 것은 부모가 약혼한 날을 태어난 아기의 생일이라고 우기는 것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될 나라였다는 증오심을 깔고서 생애를 없애버림으로써 국가적 정통성, 정당성, 정체성의 뿌리를 잘라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김일성 집단이 한민족의 챔피언 행세를 할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바라는지, 더구나 이런 문제의식조차 없는 김병준의 자유한국당. 김병준의 자유한국당에 우리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 법치 반공체제를 지켜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이 좀 처량하긴 한데, 그러나 이 당에도 심재철, 김문수 같은 애국자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좀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오는 8월 15일 오전 10시에 국회로 모입시다. 감사합니다.